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GT5에 있는 하수구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저희 위치는 대략 여기 카지노 밑에 있어요. 여기가 바로 하수구 입구. 참고로 고속도로 쪽에도 입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죠. 그렇다면 들어가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이곳은 뭔가 공사장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보시면은 여기 뭐 전기 배선도 있고 라이트도 달려있어요. 들어오시면은 뭔가 공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발밑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이쪽에 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보시면은 암벽 디테일이 진짜 좋아요. 여름에 피서를 즐길 때 이쪽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려오시면은 고양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 고양아. 안녕 고양아, 여기서 뭐하고 있니? 여기 보시면은 파이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 뭐야. 내부에 보시면은 터널이 있어요. 위쪽에는 햇살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도 내려가는 통로가 있거든요. 일단 이쪽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서 술래잡기 같은 거 하면 재밌겠군요. 그다음에 이건 뭐지? 처음 보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땅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다면 제가 밑에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점프! 스타트! 앞쪽에 보시면은 컨테이너로 된 사무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내부에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아, 그리고 여기에는 돼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 돼지야. 내려오시면은 뭔가 공간이 또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화장실. 이렇다 보시면은 간이 화장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두 가지 통로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토를 타고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아니 왜 안돼 안돼 가만있어봐. 아쉽게도 저기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있네요. 와, 보시면은 뭔가 좀 분위기가 되게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시면 이런 통로가 있고 왼쪽 오른쪽 여기는 둘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놔볼게요.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서는 자동차를 타고 묘기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보시면은 이렇게 돌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스타트. 그렇지. 와우 와우. 여러분들 이게 바이크는 안돼요. 보시면은 떨어집니다. 아이쿠! 제가 반대쪽으로 나와볼게요. 와, 여기 어디죠? 천장에 보시면은 환풍기 같은 거 있고 그리고 뭔가 좀 물이 새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양동이를 놔드릴게요. 그리고 앞에 거대한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분은 땅을 파고 한 분은 커피를 먹고. 그리고 이거 발사! 어? 열리는데? 잠시만요. 발사! 여러분들 보시면은 안에 의약품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디테일 이런 거 하나하나 전부 다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장이 진짜 높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어벤져를 소환하면 안 되겠죠? 어벤져! 나이스! 여기 보시면은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비 오면 안 되겠죠? 천둥! 날씨를 바꿔도 비가 들어오진 않아요. 뭐 괜찮습니다. 오, 여긴 어디야? 이번에는 뭔가 좀 넓은 장소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철도가 있거든요. 아마 지하철이 다니는 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하시고 미니건 발사! 미니건 발사! 보시면은 진짜 지하철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여행 되세요. 그리고 여기 사무실 같은 거 있는데 문이 안 열려요. 어, 그리고 이런 장소가 있었던가? ATM기? 자판기 같은 거 있고 계단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아, 에스컬레이터는 작동이 되지 않아요. 제 발로 걸어야 됩니다. 올라오시면은 이런 장소. 제가 GTA를 꽤나 오래 했지만 이런 장소는 처음 보는군요. 그리고 이쪽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쪽은 아직 공사가 덜 된 것 같군요. 아, 여기에다가 지하철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그 아시죠? 그 카드 찍고 들어가는 거. 여기 뭐 환풍기 있고 들어가 볼게요. 스타트! 비상탈출구. 오케이. 여러분들 여기부터는 뭔가 조금 달라요. 공사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길도 뭔가 제대로 되어 있고 앞에 보시면은 사다리 올라가지 말아라 그런 오케이. 소리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이쪽에 오시면은 왼쪽 오른쪽 건너편에는 마이클이 갇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어디 갔어? 뭐였지? 마이클! 뭐였지? 마이클! 아, 제가 유령을 본 것 같아요.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쥐! 어, 쥐! 아, 여기서부터 뭔가 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여기 사다리 있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올라가 볼게요. 오 마이 갓! 이쪽에 올라가시면은 이런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길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앞에도 뭔가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 오시면은 사다리 못 올라가죠? 그리고 이쪽, 여기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도 어디야? 왼쪽, 오른쪽. 여기 지하철입니다. 오케이. 아니 오시면은 여기도 또 길이 나눠져 있네요. 그리고 이곳은 뭐 어차피 넘어갈 수 없을 거고가 아니라 넘어가시네요. 여기 뒤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철창이 있는데 그냥 통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최루가스를 도착.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레이스 할 때는 몰랐는데 여기가 진짜 넓어요. 어? 하늘을 보시면은 천국의 계단이 있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갑시다. 갑시다. 왜 올라가지 못해? 저는 안 되네요. 만약에 성공하신 분 계신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 종료.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하수구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봤던 그 장소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디자인 다 봤고요. 온라인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왔어요. 이제부터 여기서 술래잡기를 할 건데 저랑 펭귄님, 바이프레스님이 나머지 네 분을 이 하수구 안에서 찾아내서 잡을 거예요.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여러분들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이제 안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잡으면 돼요. 제한시간은 15분. 15분 안에 전부 다 잡아야 돼요. 혹시 뭐 엎드려 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뭐 엎드리는 키가 없으니까. 뭐지? 뭐지? 잠시만요. 아! 아이 골드님! 아이 골드님! 잠깐 이게 뭐지? 골드님 안녕하세요! 골드님 안녕하세요!
뭐야 지원님? 아니 지원이 여기 왜 있어? 뭐야 지금 다 죽었어? 여러분들 저희 팀 승리. 여러분들이 이번엔 팀을 바꿔서 아까 전에 순례했던 사람들이 숨어볼게요. 와 진짜 멀다 여기. 아 펭귄님 거기 숨으셨죠? 굿 시작 15분 스타트. 아 여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아 펭귄님 죽었어요. 저만 남았습니다. 안돼 여기 있으면 안 걸릴 것 같아요. 여기 올라오시면은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세팅 한 명 생존. 야 친구들 당황하지 말고 행동해. 오 왜 뭔 일이야. 안돼 소리 지르지 마. 오 뭐야. 골드님? 안돼 오지마 오지마 안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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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런 제작감. 여러분들 이번에는 오프레스 MK2를 탄 다음에 지하철에서 개인전 싸움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기 앞에 발사 나이스 잡았습니다. 조코님 오케이 여기 맞아? Oh, no. 어 안돼 안돼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하수구에 대해서 종합적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수구 같은 경우는 GTA5의 디테일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부분이죠. 정말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